안녕하십니까. 떼배기 TV 떼배기입니다. 오랜만에 인사드리는데요. 오늘 비가 오는 날이어가지고 또 블루베리 밭에 왔습니다. 블루베리 밭에 왔는데 지금 열매가 지금 엄청나게 달렸습니다. 열매가 큰일 났습니다. 이제 콩알을 먹게 생겼습니다. 그래서 늦었지만 오늘 또 요 열매도 좀 그 뭡니까 좀 솎아주고 그리고 가지도 좀 솎아주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.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, 이 블루베리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 농장 같은 경우에는 4월 말 되면 이제 열매가 익을 거라서 지금 안 해주면 조금 시기를 많이 놓칠 수 있습니다. 남해 지금 빠르기 때문에 요 뭐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열매가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열이 좀 한번 봐보이소. 열매가 지금 이만큼 지금 여글고 있어요. 지금 여기서 1차 비대기, 2차 비대기, 그 다음 착색기로 이제 나뉩니다. 이제 착색이 되면 이제 2차 비대가 시작되는데 그때부터 좀 많이 커진다 보면 돼요. 착색이 될 때부터 이제 보라색으로 착색이라는 것은 색깔이 바뀌는 걸 얘기합니다. 그리고 저번에 영상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그 삽목 해놓은 거 숙지삽 그 뭐 몇 개 해놓진 않았지만 그래도 보시면 지금 이제 잎이 보시면 지금 이렇게 잎이 났어요. 이렇게 잎이 나면 이 잎 색깔이 약간 좀 잎이 마르면서 약간 붉은색으로 까만색으로 변합니다. 그걸 이제 그때 이제 그 영양분이 이제 뿌리로 가는 거라서 이제 그때 하나 빼가지고 또 한번 이슬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지금 보면은 제법 많이 올라와요. 이런 애들은 이제 뭐 가신 거고 이런 애들은 지금 이제 뭐 가망은 없습니다. 이런 애들은 가망은 없고 지금 잎이 이렇게 난 애들은 지금 어느 정도 보면은 지금 이제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여건이 된 겁니다. 어떻게 보면 이런 애들은 지금 보시면은 뭐 아무것도 없어요. 지금 아무것도 없고 얘도 지금 이쪽에서 지금 잎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. 그리고 물은 물 관리를 진짜 좀 잘해줘야 됩니다. 블루베리는 너무 많이 주면 가습으로 골로 갈 수 있고 너무 또 작게 주면은 또 목이 말라서 골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블루베리한테 이제 뭐 가장 좋은 거는 제일 중요한 거는 보면 물 관리라고 볼 수 있어요.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 좀 열매를 좀 크게 키우고 열매를 좀 맛있게 키우고 싶으면 일단은 어떤 가실나무도 똑같습니다. 통기가 잘 되면 통기가 그러니까 이런 그거는 좀 그걸 없애줘야 되죠. 이런 거는 이런 가지는 조금 잘라주는 게 맞습니다. 이런 가지는 밑에 이렇게 붙어있는 가지는 이렇게 잘라주면 됩니다. 예, 저번에 이 뭐 구입한 미러키 전동 가시계 실질적으로 그 후로 쓴 적은 그신 없어요. 영상 찍고 나서 쓴 적이 없는데 오늘 한번 좀 많이 한번 써보겠습니다. 예. 그래도 배터리가 거진 그대로 있어요. 한 몇 달 된 것 같은데 영상 찍은 지가. 그리고 이런 가지들 작은 가지들은 그냥 과감하게 날려주시면 됩니다. 여기서는 열매가 열어도 그 올바른 열매가 안 열기 때문에 예. 그리고 뭐 이런 걸 이제 잘라주시면 돼요. 이런 게 올라온 거 탁탁 이런 거 이런 가지들은 좀 잘라주는 게 좋습니다. 원래는 돌아가서 잘라야 되는데 또 잘 보이라고 제가 그렇게 잘랐습니다. 이렇게 올라오 이런 가지들은 그냥 뭐 과감하게 잘라주시면 돼요. 네. 그 다음에 이제 또 요런 가지들은 이제 뭐 거짓 필요가 없거든요. 이렇게 커팅해주고 네. 바깥쪽으로 나가 이런 거는 괜찮으니까 괜찮고 나머지는 열매가 많으니까 한번 또 지켜보다가 자르겠습니다. 이렇게 작게 나오는 이런 거는 솔직히 필요가 없습니다. 그리고 원래대로라면 지금 이 가지를 잘라야 되는데 지금 이 가지가 너무 실해가지고 얘는 안 자르겠습니다. 얘는 안 자르고 지금 400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분갈이를 한 번 더 해야 됩니다. 큰 분으로 분갈이를 해야 돼서 이런 애들은 자르지는 않고 옆에 이렇게 처진 이렇게 잔잔하게 처진 이런 가지들만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. 예, 확실히 장단점은 있습니다. 이 전동 가위로 자르면 스트레스는 없는데 조금
그 마이크로 컨트롤이 안 됩니다. 조금 약간 미세한 거는 전동가위로는 조금 힘들고요. 이제 좀 굵은 거는 전동가위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좀 많고 하면 이런 게 이제 이런 이렇게 열매가 열면 블루베리가 작습니다. 이제 아무리 품종이 우리 뭐 대가 품종이라고 해도 좀 작거든요. 열고 나면 영양분을 뺏기니까. 지금 시기에는 또 물도 많이 줘야 됩니다. 블루베리가 하루에 한 번은 이제 저는 물을 주거든요. 그리고 지금 제일 그 한 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그 진딧물 같은 게 좀 있습니다. 보시면 여기 이런 이제 가까이 보시면은 까만색으로 예, 이런 식으로 진딧물이 있거든요. 얘들이 왜 생기냐면 개미가 등에 업고 가가지고 얘들이 이제 위에서 이렇게 내립니다. 예, 개미 버스를 타고 와서. 그래서 이제 뭐 크게 나무 엄청 많으면 이제 뭐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이 정도 있는 양은 별 문제는 안 되니까 저는 뭐 농약이나 이런 걸 일절 사용을 안 합니다.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제 물로 떨어뜨리려고 하는 유지거든요. 이 비닐하우스라서 원래 비가 오면 얘들이 좀 밑으로 떨어집니다. 그리고 이제 개미가 못 올라오게 이제 밑에 약을 놓으면 되긴 되는데 저는 뭐 이거 블루베리를 키우면서 꼭 한 가지는 예, 친환경 무조건 친환경을 하는 게 목적입니다.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제 약을 안 쓰고 있습니다. 지금 이 농장에서는. 그리고 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나무 수형도 다 틀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열매 열어 있는 거 그런 것도 다 틀립니다. 틀린데 이런 건 솔직히 좀 속아줘야 됩니다. 그러니까 이런 건 좀 속아줘야 되는데 제가 좀 게을러 가지고 못 속은 그런 겁니다. 이게 이런 건 이제 밑에서 또 한번 잘라 주겠습니다. 밑에 이렇게 올라온 걸 이제 우리 흡지라고도 하는데 얘만 빼가지고 이제 한번 나중에 영상에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쪽에 한번 이쪽 얘만 이 가지만 빼가지고 뿌리를 어느 정도 살 수 있는 크기로 자른 다음에 화분에 옮겨 심으면 이제 얘만 또 한 그루가 되는 겁니다. 나무가 이런 거는 자르지 마시고 뿌리에서 올라온 가지는 그대로 놔두시면 됩니다. 그 다음에 잘라주실 때 이런 것만 안으로 들어간 이런 가지만 좀 잘라주시면 돼요. 요도 보면은 이제 진딧물이 조금 앉았습니다. 이렇게 보시면 좀 가맣게 조금씩 있죠. 조금씩 있는데 이제 이게 이제 점적 감수라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점으로 떨어지는 감수가 있어요. 한 방울씩 그걸 하면 좀 진딧물이 좀 피해가 좀 더 심합니다. 그런데 우리 스프링쿨러로 물을 주게 되면 나중에 이제 열매 나올 때만 물을 좀 안 주면 되거든요. 열매 나올 때는 이제 그 열가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열매가 터져 버릴 수도 있어요. 그런데 그걸로 주면 어느 정도 비가 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얘들이 그렇게 많이 생기지는 않더라고요. 그러니까 뭐 다른 데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 농장에 한해서는 그렇습니다. 일단은 지금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있으면 이제 1차 비대기가 옵니다. 이제 이런 블루베리 같은 경우에는 아주 뭐 이쁘게 잘 크고 있습니다. 이 품종은 매도락이라는 품종이고 남부 하이부시 종입니다. 하이부시, 로우부시, 그 다음에 레빗아이 이렇게 뭐 블루베리는 종류가 좀 나뉘긴 나뉩니다. 이제 보통 국내에 많이 키우는 거는 하이부시가 뭐냐 말 그대로 하이 높은 부시 덩굴입니다. 이게 높게 어느 정도 키가 크게 자라는 품종입니다. 그 로우부시, 로우는 키가 작게 자라는 베리류. 그 다음에 레비다잇은 이제 이 열매가 이제 걔들은 열매를 많이 달아도 됩니다. 생산성 위주로 이제 만들어진 게 레비다잇. 말 그대로 토끼 눈같이 블루베리가 이렇게 그 열매가 연다고 해야 되나요? 하여튼 토끼 눈
그래서 레비다이 품종입니다. 걔들은 뭐 시글린도 좀 있고 지금 국내에 들어와 있는 품종 타이탄이라는 레비다이도 있고 콜럼버스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저희 농장에는 콜럼버스만 있습니다. 콜럼버스. 하여튼 이 블루베리가 뭐 품종도 많고 이제 키우기도 어떻게 보면 까다로운데 쉽습니다. 뭐 저 같은 초보도 하니까 한번 키워보시고 지금 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4월 말 되면 제가 또 영상에 남기겠지만 엄청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. 크기는 보통 50원짜리 평균 50원짜리 크기는 되거든요. 관리를 조금 안 해도 열매를 해주면. 그리고 항상 이제 키울 때 저는 그렇더라고요. 주의하셔야 될 거는 요 풀 이 화분에 있는 풀을 되도록이면 좀 빨리 제거를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. 왜 그러냐면 이제 분에 영양분은 한정되어 있는데 나눠 먹으니까 많이 클 수는 없겠죠. 많이 클 수는 없어서 그래서 이제 풀은 좀 제거를 많이 해 주시고 오늘 뭐 전정을 많이 하려고 했는데 쓸데없는 잡담을 좀 많이 했네요. 그리고 일단 좀 저는 일을 해야 되니까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블루베리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뭐 염소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주말 농장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그 다음에 뭐 부동산 관련 뭐 그런 거 다 제가 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까지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까 항상 그런 거는 댓글에 남겨주시든지 아니면 뭐 따로 뭐 그 있죠 뭐 글을 남겨주시든지 하면 제가 뭐 답변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. 이상 대백이 TV 대백이었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